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 밑줄 긋고 종종 재산인데 장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돼 있다고요. 그러나 사실상은 누구 재산이야? 종종. 근데 신고했어요 안 했어? 신고 안 했잖아. 당연히 누구에게 날아간다? 공부상 소유자 개인에게. 그러나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아가? 종종. 그래서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양과로 4번은 별 3개. 매년 출제된다.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 매년 출제라고 그랬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밑줄 그어야지.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셋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AND 연부에 밑줄 긋고, 그리고 세 번째는 AND 유상이 아니라 무상. 이럴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매수 계약자.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요.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수 계약자는 관련이 없어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대전 광역시잖아. 대전 광역시. 여기가 대전광역시예요? 그래서 이 구청사, 구청사를 파는 거야. 신청사로 이사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청사 가격이 100억이라고요. 100억. 덩어리가 크네요. 이거를 갑에게 매도를 합니다. 매도. 팔아먹죠? 매도를 했는데 계약이 무슨 계약이야? 연부. 한 번에 단시간에 줄 수가 없잖아. 연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연부계약은 잔금 청산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이야? 2년 이상 연부는. 그래서 2년은 어떤 년이야? 2년이야 항상? 벌써 2년 나오니까 4년이 나오잖아. 4년이 많은 여잔가 봐. 4년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다양하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가정을 버리지 않고. 자, 그럼 연부다. 그럼 계약서를 5년 썼어. 알아들었나요? 계약서를 5년 썼다고요. 5년. 5년 썼어. 그럼 100억짜리죠? 연 단위로 지급합니다. 20억씩. 이렇게 20억씩 지급한다고요. 매년. 그럼 원래 5년이 지나야 내 것이 되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취득세는 몇 번 내는 거야? 취득세는 다섯 번 내는 거예요. 취득세는 다섯 번 낸다고요. 이렇게 취득세 다섯 번 내는 거야. 세 번 냈어요. 그리고 세 번 내고 이 시점에서 매수 계약자가 무상 사용합니다. 두 번 남았죠? 그럼 소유권은 누구 거야? 대전시청 거예요. 진짜 주인은. 근데 무상 사용을 부여받았지? 이 얘기는 대전시청을 수리해서 임대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이란 얘기는 사용 수익을 누가 하는 거야? 매수계약자가 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법상 납세의무자는 시청이 아니라 누가 된다? 이럴 때는 매수계약자. 갑이 된다고요. 그럼 재산세는 얼마에 대해서 과세할까요? 취득세는 따로따로 내잖아 다. 그러나 재산세는 얼마에 대해서 과세할까요? 40억 남았지? 40억이 아니라 항상 재산세는 전체 100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야. 재산세는 그 재산 채무가 이런 거 안 빼는 거야. 전체 재산. 그러니까 중요 키워드는 뭐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연부. 중요한 거는 무상이에요. 그러나 사용료를 줄 수도 있지. 그럴 때는 뭐다?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 가면 무상으로 끝날 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상으로 끝나면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야 돼. 자, 그럼 미니강의 첫 번째 점. 미니강의 첫 번째 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밑줄 긋고 국가, 지자체, 지자체, 맞죠? 그리고 선수금의 동그라미. 자, 선수금.
그리고 무상이다 유상이다 무상. 그럼 누가 낸다? 매수계약자. 그럼 여기 보세요. 선수금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세 번 받았잖아. 잔금 청산 전에 미리 받았지? 선수금이야. 선수금 즉 연부거래했다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선수금 연부가 없네. 이 안에 연부가 들어있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 읽어봐요. 시작. 연부 나왔죠? 무상 나왔네. 그럼 매도인 법인이 납세의무자,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이럴 때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칠판 봐요. 누구랑 거래했어? 그럴 때는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매도 법인이. 잔금 안 끝났잖아. 과세관청은 매수계약자를 모르잖아. 당연히 매도법인에게 고지서를 보내지. 누구랑 거래할 때만 이 조항을 쓰는 거야.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은 매수계약자를 알잖아. 그러니까 매수계약자에게 보내지만 개인이나 일반 법인에게 연부 거래하면 과세관청은 매수계약자를 몰라. 반드시 뭐다?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만 이 조항을 쓴다고요.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압대거래가 되는 거야. 매도법인이. 알아들었나요? 일반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환지 방식이네요. 그죠? 자, 세 번째 줄에 밑줄 그어.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보류지. 자,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땅이죠. 채비지 보류지는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사업시행자. 그럼 환지 받으면 환지 받은 자에게 보내겠지.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는 사업시행자. 그 다음 6번은 사용자네. 사용자. 자, 칠판 보세요. 왜 사용자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을까요? 법조문에. 사용자가 공부상 소유자도 모르고 사실상 소유자도 모르는 경우는 사용자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야. 밑에 재산세과 세금을 이제 밑줄 거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귀속자가 들어갔죠? 귀속자가 들어가면 1년치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그 사용자. 그 재산을 사용하는 자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이 경우 과세권자는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해놓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강이 나왔네.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1. 소송 중에 있다. 소송 중에 있는 거는 판결이 끝나야 실질주의 나타나지. 소송 중.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이야. 이럴 때는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법조문이 뭐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가 답이 될 때는 딱 하나지. 사용자가 답이 될 때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자산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고요. 기억이 안 날 때는 귀에 속삭이고 있잖아.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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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용자가. 사람 앞에 두고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야? 귀에 속삭이고 있잖아. 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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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 돼요. 자, 그 다음 7번.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1. 납세의무자가 지정신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두 번째 줄 밑줄 거예요. 사용자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틀려요.
자, 칠판 봐. 이거 뭔 뜻이에요? 재산의 소유자가 이민 간다고요. 재산의 소유자가 이민가. 그러면 그에 따라다니면서 고지서를 못 보내지? 이민가거나 장기 체류할 때는 뭐다? 구청에 신고하라 이거지. 사용수익자를 알아들었나요? 신고하면 사용수익자에게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나 신고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 말 뒤지게 한다고 알아들었나요? 말도 뒤지게 한다고. 우리 앞에 보면은 LH 토지공사 땅이 있어. 한 천평 대 철조망 쳐놓고 토지공사 땅이 있다고. 그거는 토지지. 분리별도 종합 어디로 가? 분리별도 종합 어디로 가? 우리 집 아파트 앞에 토지공사 땅이 있어. 이거는 공급목적 땅이잖아. 분리로 가잖아. 무슨 별도 종합이야. 실컷 가르쳤더니. 아이고, 토지공사 땅이잖아. 공급목적 땅. 공사 소유 땅. 분리라고요. 분리. 답은 빼고 답했고. 그럼 그 땅에 프랭카드를 붙여놨어. 절대 들어가서 농사 짓지 말라고. 딱 철조망 뚫어갖고 농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 아줌마들. 우리 와이프도 철조망 뚫어갖고 그냥 낮은 폭폭해서 뚫어. 아, 일요일 날 와이프 차는데 없어졌어. 거기 가서 텃밭에 이렇게 해서 요즘 비 많이 왔잖아. 내가 그래서 두드러면서 뭐라고는 알 수 없죠. 프랭카드 한번 읽어보라고.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왜 들어가서 상추 심고 그러냐 이거지. 말 뒤지게 안 들어. 그래서 내가 토지공사 얘기해갖고 다 그걸 갈아엎어버리려고 그렇게 내가 어제 전화했어. 진짜로. 왜? 그거 불법이잖아. 갈아엎어도 아무런 그 하자가 없어요. 그죠? 오늘 좀 엎었을 거야. 사람이 어른들이 좀 모범을 위해서 말을 들어야지. 말을 안 들어. 자, 대법원 그래서 신고 안 해? 말을 안 들어. 그럼 말을 안 들으면 2번이 나오는 거야. 과세권자의 직권으로 지정해버려. 그래서 지방자치단청은 재산세 납세무자가 그 재산의 사용자 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밑줄고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니하는 경우는 뭐다?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키워드는 1번, 2번. 둘 다 있다, 있다야. 없다, 없다 그러면 틀려요. 1번, 2번의 키워드는 있다, 있다. 없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가 뭐다? 납세의무자네. 납세의무자는 할 만하잖아요. 그죠? 칠판 봐요, 이제. 자, 정리하고 쉬어야지. 납세의무자 배웠네. 여기 보세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이야. 6월 1일 연재 1년치 내게 묻는다. 사실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면 틀려요. 알아들었죠? 그리고 소유자가 다르네. 이거는 공동소유지? 공동소유는 세금을 먼저 계산한 후 지분만큼 지분권자에게 날라가. 건물주인은 갑이고 땅주인은 을이죠? 그렇더라도 재산세를 먼저 계산하죠? 그럼 건물과 땅으로 나누어서 고지서를 보내죠? 소유자에게 보내되 나눌 때는 기준이 뭐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법상 납세의무자가 뭐야? 수탁자. 왜 수탁자로 바뀌었어요? 세금을 안 낸다, 갑이. 그럼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야지. 압류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재산이 없어졌어. 맡겼잖아. 그럼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해가 낸다. 이해가 낸다. 그럼 압류를 들어가는데 먼저 노란 재산에 대해서 들어가지. 그럼 하자가 있거나 모자라면 신탁한 다른 재산에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리고 원래는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 다를 수가 있지? 어떨 때 달라지는 거야? 소유권 변동. 즉 잔금이 끝난다고요. 근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과세관청은 등기가 안 되니까 당연히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라오겠지?
매도자의 그럼 매도자는 억울하잖아. 진짜가 있는데 그래 억울하면 어떻게 하라? 신고하라.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는 답이 될 때 언제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럴 때만 공부상이에요. 저해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요거 항상 뭐다? 매수계약자는 누구랑 계약을 해야 돼?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엔드 뭐다? 연부 엔드 뭐다?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죠? 그럼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야? 있다 있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지? 월세를 주잖아. 그럼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을 때. 그래서 이해가 이제 한 문제고 나머지 한 문제는 뭐예요? 전체를 짬뽕해서 하나씩 끄집어다가 한 문제를 만든다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비과세는 지금 할 필요 없고 한 번에 합니다. 나중에. 자 208쪽 6절 208쪽 6절 나오죠?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와? 과세표준. 자 칠판 봐요. 이번에는 과세표준이야. 여기다가 이제 뭐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세율. 그럼 칠판 주모. 과세 대상은 몇 개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원래 다섯 개잖아. 다섯 개라 그랬잖아. 일명 부산항. 그럼 우리가 재산세 과세표준은 신고한다, 기다린다. 기다려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만들어 놓은 가액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시가표준액. 절대로 재산세는 개인법인 구분 안 해요.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갖고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근데 주의하자. 이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에다가 뭐를 곱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근데 선박항공기는 이해를 안 써. 그래서 우리가 과세표준 지문이 나오면 부동산은 옆에 뭐가 나와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시가표준액이 토지는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가예요. 개별주택가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에 이런 학원 건물은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에 그럼 이거는 시세의 몇 프로 수준으로 발표를 합니까? 7, 80% 수준 높게 발표했잖아. 그럼 이해를 갖고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이야. 따블 이상 나와. 그래서 재산의 가치를 내려주는 게 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글자 그대로 공정하게 시장가액을 반영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야. 부동산만 쓰는 거야. 근데 선박항공기는 안 써. 왜 안 써? 이 선박항공기는 대부분 시세에 30% 정도 발표해. 그럼 원래 낮게 발표했지? 이해는 보통 70에서 80%로 발표하니까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는 더 내려주면 안 되지? 안 쓰는 거야. 간단해요. 자, 재산세 과세표준 나왔잖아요. 1번 양과를 토지건축물 주택 재산세 과표 박스만 알면 돼. 자,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럼 미니강의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몇 프로야? 70%. 그리고 주택은 서민들이 살지 60%. 그러니까 토지건축물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야. 주택이 덜 나와요 토지건축물에 비해서. 그럼 여기 보세요.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 이해를 8글자로 뭐라 그래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은 몇 프로? 60%. 단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야? 80이야.
재산세를 물어볼 때는 6, 7. 종부세를 물어볼 때는 일률적으로 80%예요. 원리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6, 7, 8. 네. 자, 그 다음 오른쪽. 오른쪽 나와 선박항공기는 그냥 시가표준액이에요. 시가표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없다고요. 그리고 그 박스 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개인법인 구분하지? 그러나 오른쪽 재산세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시가표준액의 부동산은 뭐를 곱한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요.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와 있나요? 재산세의 세율. 자, 토지는 다 배웠어요. 재산세의 세율이다. 세율 나와 있잖아. 자, 꼭대기. 자, 꼭대기 한번 읽어봐요. 재산세의 세율은 시작. 자, 밑줄 그어요. 초과해준 세율과 초과해준 세율의 밑줄 긋고 세 번째 줄 차등 비례 세율 구조. 둘 다 다 쓰는 거예요. 둘 다. 자, 오른쪽 봐요. 토지. 아까 다 설명했어요. 1번 종합합산은 몇 단계야? 3단계. 동그라미 쳐.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 게 초과해준이라고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 오른쪽에. 오른쪽 봤어요? 그 다음 별도 합산도 몇 단계야? 3단계예요. 그래서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 이렇게 낮은 세율로 간다고요. 그 다음 분리는 아까 다 했죠? 농지, 공장용지 다 했잖아. 그럼 3번 같은 거를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1000분의 0.7, 1000분의 2, 1000분의 40 과표의 일정액을 일정 세율을 곱하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이게 차등 비례세율이잖아. 일정하게 곱하되 1000분의 0.7, 1000분의 2, 4% 다르게 곱하고 있잖아. 차등 비례세율. 그래서 토지는 아까 다 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다? 건축물이야. 나와 있나요? 자, 칠판 한번 봐요. 항상 세법 문제를 풀 때는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주택인지 봐야 돼요. 이번에는 건축물이잖아. 그럼 건축물은 세율이 몇 프로야? 과세표준의 1번 1000분의 2.5. 1000분의 2.5야? 그럼 퍼센트로는 0.25. 이거 0이요. 이거 0.25야. 시험장에 가면 0.3이 하면 틀려. 0.25% 1000분의 2.5. 그럼 세법을 배웠으니까 계산은 못하더라도 이 학원 건물 어떻게 계산해? 학원 건물 재산세. 시장군수가 1년에 한번 결정하지? 시장군수가 결정하기 5억이야. 5억 갖고 세금 계산하네. 몇 프로? 70%. 그럼 3억 5천이지? 3억 5천에다 몇 프로를 곱해? 0.25. 그러면은 건물 재산세가 나온다고요. 1000분의 2죠? 자, 그 다음 2번은 골프장. 사치성 부동산이잖아. 건축물. 자, 그 사치성 부동산은 무조건 몇 프로야? 4%. 이 건축물이 사치성이지? 사치 목적이라면 무조건 부동산은 4%야.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둬요. 자,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거는 3번이야. 주택은 별 3개 붙여야 돼. 주택 별 3개 붙여. 이게 매년 출제되는 거야. 자, 다 같이 한번 양거로 3번 주택. 주택 찾았어요? 한번 읽어봐요. 재산세에서 시작.
자, 주택이라고 나왔잖아. 이번에는 세율 물어보지? 항상 주택은 두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별장 주택과 이외의 주택. 별장은 사치성 무조건 1년에 몇 프로? 4%. 높은 세율로 가는 거예요. 별장만. 그럼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높은 세율로 세금 폭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요. 항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뭐야? 초과누진. 최저 0.1에서 최대 0.4. 이해는 몇 단계로 되어 있나요? 단계가 4단계잖아. 4단계. 칸이 4개죠?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알아들었죠? 그럼 이제 고급주택은 어디로 가? 고급주택 출신이 사치성이잖아. 고급주택은 어디로 가? 0.1에서 0.4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다섯 번 출제된 거야.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OX. X. 별장만 4%예요. 자관 재산세 세율 파트에서 별장 옆에 고급주택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왜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처럼 과세할까요? 역시 이거는 종부세로 넘겨야죠. 종부세로 과세하기 위해서 일반주택처럼 계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택 배웠잖아. 우리는 일반주택에 살고 있죠? 그렇잖아. 여기 봐요. 그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이 3억이야. 아파트 가격이 3억이라고요.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이. 그럼 3억 갖고 세금 계산하지 않죠? 몇 프로? 60%. 그럼 얼마요? 1억 8천. 1억 8천에다가 여기에 세율을 곱하는 거. 한번 해봐요. 1억 8천이다. 3억이죠? 여기다 몇 프로? 60%. 그럼 과세 표준은 1억 8천이야. 한번 세금 계산 한번 해봐요. 아, 세법을 배웠기 때문에 원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억 8천이래. 몇 단계에 들어가? 세 번 계산해서 더하라는 뜻이죠? 그럼 두 번은 계산돼 있잖아. 1억 5천만 원까지는 얼마가 돼서 내려온 거야? 19만 5천 원. 그래서 6천까지는 1000분의 1, 6만 원 내려왔죠? 1억 5천만 원까지는 해서 19만 5천 원이 된 거야. 알아들었나요? 19만 5천 원 나와 있어요? 19만 5천 원. 더해야죠, 그죠? 그럼 얼마까지 계산이 됐다는 거야, 지금? 1억 5천만 원까지. 그럼 1억 8천이지? 그럼 얼마만 계산하면 돼? 3천만 원만. 3천만 원. 3천만 원 곱하기 세율이 몇 프로예요? 0.2요. 그럼 얼마야 이거? 3, 5, 15, 3, 6 얼마? 7만 5천 원이에요? 그럼 더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 이렇게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계산은 못하더라도 누진세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간편법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6천만 원까지는 0.1%.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9천만 원이 들어가지? 9천만에는 1000분의 1.5. 그리고 3천만 원은 1000분의 2.5. 원래는 3번 각각 더해서 누진, 누적시킨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이거는 1단계, 2단계는 누적해서 19만 5천 원이 내려온 거야. 두 번 계산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계산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러나 누진세율은 이렇게 하는구나. 원리는 알아야 돼요. 원리는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3번이 나왔네.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절대로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4%로 간다 그러면 틀려요. 일반주택. 이해되나요? 설명 아까 다 했잖아.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몇 번이에요? 그 다음 5번. 자, 5번도 별 3개 붙여. 아, 자, 동그라미 4번도 별 3개 붙여. 별 3개. 4, 5번을 묶어요.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다가구 주택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무슨 주택이다? 다가구. 자, 칠판 봐요.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다고요. 면적이 동일하다. 출입문이 각각 이렇게 돼 있죠? 다가구 주택이다. 단독이다. 공동주택이다.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주택이야. 알아들었나요? 세법에서는. 공법에서는 단독주택이죠? 세법은 공동주택이에요. 저건 타법은 까먹지도 않아요. 그럼 이거는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구획된 부분이죠. 그 다음 몇 구의 주택으로 보는 거야. 3구. 세 개로 하나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요. 알아들었나요? 네. 다가구 주택은 주로 누가 살아? 서민들이 살지. 서민들이 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왜? 주택 별장이 아니지. 초과 누진은 합치면 많이 나와.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세 번.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천이다. 가격으로 따지니까 3천, 3천, 3천이야. 그럼 따로따로 세 번 계산한다고요. 그럼 3천만 원은 얼마야? 세율표 보면. 1단계에 들어가잖아. 0.1%지? 얼마 나와? 3만 원, 3만 원, 3만 원. 그래서 합쳐서 9만 원을 건물 소유주에게 날아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체로 보는 거야. 공동. 하나로 보지 않아. 하나로 보면 어떻게 돼? 9천이 되잖아. 한번 계산해 봐요. 9천이 되면 얼마 나와? 일단은 6만원 계산됐지? 얼마? 6천만원. 그냥 3천만원 남았네. 그럼 3천만원 곱하기 뭐다? 0.15%. 0.15%잖아. 그럼 얼마 나와? 에? 그럼 합쳐야지? 합치면 10만 5천 원. 이렇게 안 하겠다 이거지. 얼마 이렇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가격이 클수록 누진세율은 합치면 세율이 높아져서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다가구는 세법에서는 단독으로 본다, 공동으로 본다, 공동으로 본다. 그래서 그 지문이 뭐예요?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하나로 본다는 뜻이 틀려요. 본다. 됐습니까? 세체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봐요. 자, 드디어 또 나왔다. 밑에 부속 토지잖아. 이거는 뭐를 물어봐? 부속 토지를 나눠야지.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각각. 여기 봐.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항상 위에 거 무슨 비율? 면적 비율에 따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눈다고요. 중요한 거는 가액 비율이 아니에요. 부속 토지는 항상 그 위에 무슨 비율? 면적 비율에 따라. 항상 땅은 나눌 때 면적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가격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이고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5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출발이 뭐야? 주택이야. 항상 주택은 별장이 아니니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지?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소유자가 다르잖아. 갑을 소유자가 다르지? 또는 공동소유하지? 그러더라도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해서 이거 더한 거잖아. 재산세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합산해서 계산한다고요. 항상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밑줄 거. 두 번째 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 합산해서 세금을 먼저 계산. 합산.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 계산한. 그러면 틀려. 주택은 항상 합산하는 거야. 그 자체는.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다고요. 구분 계산한 하면 틀려. 알아들었죠? 예, 잠시 쉬었다 하죠.